동사요. 뭐엔? 따뜻한 기후에서 겨울을 나죠. 네, 많은 그것들이 우연히도 네, 많은 그것들이 우연히도 네, 커피 생산하는 나란 거죠. 네, 그래서 뭐 하는 거야? 네스팅. 둥지를 트는데 어디서 둥지를 트는 거야? 플랜테이션 농장의 나무에서 둥지를 트는 거죠. 근데 그 나무 어떤 나무냐면 심어진 나무죠. 뭐 하기 위해? 커피의 그늘을 제공하기 위해서 심어진 나무 거죠. 뭐로부터? 직접, 너무나 많은 직접적인 직사광선으로부터. 아제? 됐지? 괜찮니? 네. 그 다음에 이런 같은 나무들이 제공하는데 새에게 뭘 제공해요? 계절에 서식들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새의 친화적인 커피가 이롭게 하는데 커피의 맛과 그리고 새 둘 다를 이롭게 하는 거죠. 그것은 또 의미하는데 뭐임에? Certification. Certification 뭐죠? 보증. 보증을 의미하죠. 뭐, 어떤 보증? 농장이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보증이죠. 뭐를? 합성 화합물질을. 이런 보증에 대한 코스 비용은 뭐다? 일드. 일드? 수확이죠. 근데 뭐냐면 새의 친화적인 농장은 네, 이게 동사가 이게 동사네. 이건 명사로 쓰였네. 이게 동사로 쓰였네요. 생산하고 생산하는데 대략 3분의 1을 더 적게 생산해서 1년마다 이제 뭐 이렇게 화물질 안 쓰니까 그런가 보지. 부족인데 어떤 부족? 그런 라벨의 부족은 그러나 자동적으로 뭐 의미하진 않아? 커피가 친환경 친근하지 않다는 것. 왜? 새에 친근하지 않고 또는 더 안 좋은 품질이라는 걸 의미해. 이게 뭔 말이니? 이게 갑자기? 이게 뭐냐? 그런 라벨이, 그런 라벨은 뭘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덜 써. 그러니까 수확량이 좀 떨어진다는 거? 저 사표가 무슨 말이지? 사표가 없다는 게 그런 걸 뜻하는 건데 이 사표가 이게 뭔 말이야? 잠깐만. 사표가 무슨 의미인가? 그런 상표가 없다는 것이 커피 실현적이 아닐 거니까. 그러니까 뭐가 상표가 없다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 좀 더 갈게요. 좀 더 가는데 다시 오자. 네, 다른 방식이 있죠. 어떤 방식? 커피의 나무에게 그림자를 제공하는 또 다른 방식이 있죠. 뭐에다가? 나무에다가. 아니, 나무 외에도 다른 방법이 있다는 얘기죠. 산기슭을 제공하는데 유사한 그림자 혜택을 제공하고 몇몇 지리학적인 지역들은 특징으로 하는데 뭘 특징으로 해? 자연의 구름의 커버, 구름이 덮어주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죠. 그리고 뭐일지라도 새해 친환경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호적인 호의 좋을지라도 그것이 결정적인 품질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맞아. 그 위는 고 얘기네. 다주자시 그런 라벨의 부족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야? 환경에 친환경적인 나무 밑에서 이런 뭐 지려지물을 네. 하는 얘기하는 거지. 그런 것이 자동적으로 뭐 의미하지 않아? 커피가 새에게 친환경적이지 않고 그리고 더 안 좋은 퀄리티를 가지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다. 다른 방법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렇게 하는 거야. 그죠? 뒤를 읽어야 잘하는 게. 그러니까 그런 보증서가 없어서 막 맛은 다르다.